물을 찾는다는 거는 입이 마른다는 뜻이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애가 분명히 구강호흡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 아이고. 네네. 아까도 말씀드렸죠.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1시간 반이나 2시간 간격 꿈수변이 나올 때 호흡이 더 곤란할 때 이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깨야 되겠습니다. 네. 즉 심장과 뇌가 쉬는 게 자는 건데 호흡 박자가 안 맞고 그다음에 더욱더 그 호흡이 안 되는 꿈수변이 1시간 반마다 나오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경고성으로 자기가 깨는 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요게 오래되면 또 요걸로 이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네. 일단 애도 이제 낮생활에 짜증도 부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런 아이는 이거는 수면 장애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뭐 생활 뭐 햇빛 보고 이렇게 해서 될 아이가 아니에요. 아, 네.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잠이 병적인 거라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아이한테 뭐 목욕 많이 시키고 햇빛 많이 봐서 자기는 호흡이 안 좋아서 깨는데 재우면 오히려 다른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네. 요게 어머님 주 4회가 이상 계속된다면 이때는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검사를 통해서 제가 말했던 게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요.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면 좋은 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